읽어주는 중국왕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호 소식을 전해드릴 주민 MC 임현승입니다. 지난 1월 첫 주민 MC로 인사드렸었는데 두 번째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 가을이 왔는데요. 이번 10월 중국왕장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달 첫 번째 소식은 10월부터 중국 안내 46개 공공시설 120개 공간이 개방 시간을 통일하고 365일 개방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공공청사,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의 개방 시간이 달라서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럴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공공시설 개방 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일하게 개방합니다. 개방시설에 대한 공간 현황과 특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 서울시 공공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구는 축제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중구 온 세상 캠페인 3탄, 이웃에게 사랑의 고추장과 마스크줄을 나누는 힘내라 중구 온정 나눔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비대면 행사로 인기를 누려온 중구 온 세상 캠페인은 콩나물과 수제비누 나눔에 이어 이번에는 쓰임새가 다양한 고추장과 마스크줄을 직접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온 세상 캠페인 1주년 특별 행사로 구청장과 함께 요리하는 요리쿡, 조리쿡, 중구 온 세상 커뮤니티 다같이 온택트 챌린지도 진행한다고 하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월호 중구광장에서는 종이, 폐건전지, 페트병과 종량제 봉투 교환 서비스, 학부모들의 시끌벅적 이야기마당 비대면 대토론회,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어르신 대상 독감 예방접종 안내, 우리 동네 생활상권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중국 안내 국립도서관 가을 행사 소식, 2021 중구청소년축제 야호 개최 등 알찬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읽어주는 중국왕장 독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10월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는 중국왕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